무릎 절골술 후 0에서 6주 차에는 무릎 관절의 완전 가동 범위 및 정상 보행을 하도록 목표로 합니다. 운동 전에 주의사항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SLR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굴곡근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고 무릎을 쭉 펴니다. 이때 발목은 발등 방향으로 약 90도 정도 구부립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하고 호흡을 뱉으며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구분 동작을 익혔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걷기 운동은 전체적인 하지 근력 강화 및 협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섭니다. 아픈 다리에 체중을 싣고 반대편 다리 무릎을 90도 구부리며 들어 올립니다. 반대편 다리로 체중을 옮기고 아픈 다리 무릎을 90도 구부리며 들어 올립니다. 구분 동작을 익혔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섭니다. 무릎을 곧게 펴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세운 뒤 약 2초간 정지합니다. 천천히 발을 내립니다. 구분 동작을 익혔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번째 무릎 굽히기 운동은 무릎 관절의 각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운 자세로 앉아줍니다. 손깍지를 이용해 무릎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손깍지를 천천히 풀어주면서 무릎 관절을 펴줍니다. 구분 동작을 익혔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